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상 해로움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제2차 피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가 MZ세대를 위한 금연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인 노담태그편과 청소년이 직접 노담 메시지를 만들고 진심을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 노담태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월 26일 전했습니다. 이번 금연 광고는 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노담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진심을 전하는 노담태그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노담태그 캠페인은 참여형 이벤트로 기획됐습니다. 노담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해 전하고 싶은 노담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나 스티커 등과 함께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금연 광고는 오늘 11월 26일까지 두 달간 TV를 비롯해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담 태그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